반갑습니다. 성황대학교 손호철입니다. 뜻깊은 그 행사라고 해서 제가 뭐 기꺼이 그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돈을 별로 모으고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주제를 잘못 택한 것인지 사실은 제 한국 정치 시간에 한 200명 정도 듣는데 한번 이야기한 주제가 돼서 학생들이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섹시한 주제를 골랐으면 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시의적인 게 있어서 사실 외부에서 학생들도 오고 그런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앞에 그 우선 뭐 앞에 이렇게 돈까지 내서 정치 얘기 듣기가 뭐 사실은 별로 편하지 않으실 텐데 뭐 간단한 이야기를 무슨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사실은 두 개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이렇게 모이는 자리하고요. 대학은 뭐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으니까 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그 명절날입니다. 추석, 설 이런 자리에 모이면 그 자리가 왜 불편하나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뭐 결국 끝에 이야기되면 정치 이야기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 거품 품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도 정치학을 전공해서 몇십 년 공부했고 한국 정치에 관해서 많은 제가 전공이고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쓴 학자라 제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딱히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뛰어오르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이게 뭐 한국 정치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뭐 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화제여서 의학박사가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다 노트글에서 적는데 정치에 관한 제가 한마디 하면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뭐 정치라는 게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공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항상 이해할 때는. 정치는 공기 같은 거다. 정치가 굉장히 짜증나고 더럽고 하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공기를 얘기했듯이 공기가 더럽다고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치 바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70, 80%는 결국 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쓴 유명한 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국의 음탕 대신에 정말 이게 몇십 년 전에 쓴 건데 다 알았어요. 푸른 집에 푸른 알까지 음탕 대신에 그래서 50원까지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탑지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히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찾아온 야경꾼에게만 분노하는 것일까? 증오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핸드폰 하나 살 때, 노트북 하나 살 때 엄청나게 인터넷 서치를 하고 어느 제품이 좋고 등등등 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은 게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제 광장인데 그래서 결국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또한 이야기 뭐 누가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웃고 가시라고 뭐 웃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데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코끼리 냉장고 높이로 본 그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코끼리 냉장고 높이라고 하는 유머가 80년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죠? 여기 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느냐라는 게 그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넌센스 퀴즈. 코끼리 냉장고 어떻게 넣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시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입니다. 그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다만 형식 논리, 즉 넌센스 퀴즈인데 그 80년대에 그런 어떤 부조리한 상황을 풍자한 어떤 유머죠. 근데 이제 코끼리 제가 그걸 이제 응용을 해서 코끼리 냉장고 높이로 본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아마 뭐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그 시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넣을까요? 이승만은 코끼리 냉장고 넣으라고 그러면 그 시대 정신을 잘 아시죠. 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미국에 넣어달라고 청혼합시다. 두 번째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 냉장고 넣기 5개년 기구를 세웁니다. 반대하는 놈은 긴급조치로 잡아넣습니다. 전두환 어떻게 될까요? 토끼를 잡아서 보안사 지하실을 끌고 갑니다. 야 이 새끼 너 코끼리지? 아닌데요. 물고문, 전기고문. 결국 나는 코끼리다 씁니다. 토끼와 자술서를 냉장고에 있습니다. 노태우는 어떻게 해요? 노태우는 기자회 부릅니다. 기자회.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넣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김영삼은 본인이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코끼리로 개안타 니는 들어온나. 그 다음에 DJ 제가 그 이야기를 쓴 게 97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답은 지금도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다 였는데 이제 되셨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 머리가 멍청해졌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코끼리 냉장고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시대를 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서강대 밖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외부에서? 없나요? 다 서강대 내부에 있는 분이십니다. 아, 졸업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글을 한 일주일 전에 해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정치 수업 시간에 이제 쭉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교수들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업데이트 그동안의 변화가 많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사실 다 글을 만들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에 썼던 글입니다. 그 위에 많은 고쳤는데 이미 그 복사를 다 했다 그래서 새로 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끝내고 어제 수요일 토론회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한국 정치 수업을 하고 제가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서 4시 5분까지 수업을 하고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차 국민 담화를 한 거예요. 새로 다시 썼습니다. 고치면서 야 어떻게 부녀가 평생 내 생에 도움이 안 되냐
내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운동을 해서 감옥, 강제징지, 그 다음에 제적, 그 다음에 그러다 어떻게 기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80년 광주 5.18을 맞았습니다. 5.18을 전두환 군사정부, 그 세력이, 신군부 세력이 계엄하였는데, 북한이 한 거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모든 언론에. 그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겠다고 신문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신문사를 잘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서 제가 박사가 됐어요. 저를 박사를 만든 제일 고마운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네 개를 겪었는데 세 개가 박정희 때 있었죠.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혹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위암 걱정이 있다고 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왔더니 의사가 안색이 안 좋아요. 아, 교수님, 딱 그죠. 아, 몇 귀인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박정희 욕을 하세요? 수면 내시경 하니까 그냥 계속 새끼 뭐. 그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저 따님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 밤 이틀 밤을 새게 괴롭히게 돼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세요? 누구야? 나폴레옹이죠. 그 다음 사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뭐 모르실 겁니다.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조카입니다. 그 다음 헤겔이 막스가 쓴 여러 책 중에서 여러분 자본론을 주로 알지만 루이 보나파르테어 브루메어 18일이라고 하는 책. 브루메어는 프랑스 달력으로 2월이 브루메어입니다. 2월 18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막스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입니다. 헤겔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은 두 번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어버렸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한다. 바로 첫 번째 비극이 나폴레옹이고요. 두 번째 희극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 혁명에서 왕단파를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프랑스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결국 프랑스의 자유평등 공화국의 정신을 알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영웅이라는 자기의 심포니를 나폴레옹에게 기증하려고 했죠. 그런데 황제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공화국의 정신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극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바로 영웅을 버린 것이죠. 베토벤이 지워버렸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조카가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 반혁명 이런 그 막 움직임 속에서 결국은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것이 삼촌인 나폴레옹의 어떤 그 덕 이름 명성을 빌려서 결국 대통령에 오르고 황제에 오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간 한국 경제발전 등등 한 그런 측면, 과연 경제발전이 박정희 때문인지 모르지만 논쟁이 다른 거지만 하여간 조국 근대화되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고 결국 앞에 막세 표현을 빌리면 비극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루이 보나파르트가 그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삼촌의 명성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희극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버지의 명성을 잡고 표현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오방 뭐라 그랬죠? 저 무슨 오방 뭐 무슨 그 지금 순실이가 했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다음 그래서 바로 근실 게이트가 나오죠. 근혜와 순실 결국 21세기 한국은 IT 최고 강국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은 사실 무당과 호빠 마담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희극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개의 유리점. 그 다음 결국 또 앞에 문장을 보면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은 두 번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박정희를 무너뜨린 것은 이것은 부마 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79년 여러분 12.6에 의해서 10월 26일날 심수봉과 그 당시에 여대생 모델이었던 신모 씨를 데리고 박정희가 술 먹다가 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터졌느냐는 바로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79년 10월에 있었던 항쟁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거기에 지지기만인 부산과 마산이 들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한국 현대 정치를 호남과 영남의 대결로 이해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K와 PK,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은 전혀 다른 정치 세력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광주가 아니라 부산 마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다음 그래서 결국 차지철이 뭐라 그랬냐면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서 캄보디아 2, 300명만 죽이면 조용해진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차지철이 한 얘기고 박정희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자 온건파였던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이는 것만이 그 학살을 피하는 것이라서 결국 암살을 한 것이죠. 예. 그다음 그러자 서울의 봄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DJ와 YS가 여의도에 100만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등등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그렇지만 그것은 양김의 분열 등등 속에서 바로 광주 5.18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예. 그다음 전두환의 취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망쟁에 의해서 박정희는 무너지지만 그것은 첫 번째 막스의 표현대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다음 결국 지금 제가 광화문 항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서 고쳤습니다. 다. 왜? 부마 항쟁의 표현 뒤집어진 것을 제가 글을 보시면 11월 항쟁이나 광화문 항쟁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마 항쟁이나 광주 항쟁은 지역적인 항쟁이었던 반면에 물론 광화문에 100만, 150만 모였죠. 이번에 항쟁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항쟁이기 때문에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지역이 아니라 시기를 해서 11월 항쟁. 지금 보면 12월로도 넘어져가서 이게 11월, 12월 항쟁이 돼야 될지. 그러면 2016년 항쟁으로 부를까 생각하니까 또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약간 명칭이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다시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바로 박근혜 하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인물도 반복되어지고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가 부마 항쟁이 무너졌다면 박근혜는 결국 이미 광화문 항쟁으로 무너진 것이죠. 구체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 근데 결국 막스의 공식에 따르면 두 번째 항쟁은 어떻게 끝나죠? 두 번째 항쟁은 뭐로 끝나?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극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와 같이 비극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21세기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갈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 결국, 우리 역사상 세 번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언제일까요? 4.19입니다. 4.19요. 이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다 몰아냈습니다.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하야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바로
이승만 때문이죠. 하야. 야인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가 될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처럼 다른 방으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다. 근데 어쨌든 4.1분은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바로 이분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또 그다음 이것은 장면 총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은 어떤 국가체제, 정부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내각제였습니다. 대통령제가 싫다고 내각제를 만들었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장면이었고요. 대통령인 윤보선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사실상 허수아비였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일어난 이 제2공화국은 이 소위 민주당, 소위 구파와 신파라고 부르는데 이 둘의 분열에 의해서 싸우다가 5.16을 맞으면서 비극으로 끝나고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봤던 부마항쟁과 80년 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경험, 민주화의 경험은 바로 부마항쟁에서 일어났던 유신체제의 붕괴와 부마항쟁에 일어난 80년 봄입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그래서 군부가 그 당시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철폐하라고 학생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런 봄에서 삼김이 나옵니다. 바로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DJYS, 그 다음에 박정희의 후계자였던 김종필 등등. 예, 그 다음. 그렇지만, 그래서, 앞에. 결국 그것은 아까 보였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더 가져. 그것은 앞에 보여줬듯이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비극으로 끝나고 납니다. 다시 80 직선제 개헌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결국 이것은 87년 6월 항쟁입니다. 86월 항쟁에 예, 이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모였고 그래서 6.29 선언이라고 하는 직선제 개헌의 수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Passive Revolution. 한국사를 보여 중요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사실 수동혁명입니다. 수동혁명이란 밑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불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수용해서 혁명을 당하느니 결국 혁명 예방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을 수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두세 번의 수동혁명. 첫 번째가 농지개혁입니다. 여러분, 해방정국에서 바로 태백산맥에 보여주는 농민들의 그 분노에 해서 한 것은 바로 농지개혁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다시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예요? 뭐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다음 페이지. 바로 노태우의 승리입니다. 결국 앞에서 봤듯이 4.19, 그 다음에 80년 봄, 그 다음에 87년 세 번 다 비극으로 끝나고 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야권의 분열입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주화의 성과를 정치인들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리고 바로 지금 양쪽, 뭐,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지고 오히려 이재명이 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 위에 바로 장면과 윤보선의 얼굴이 DJ의 YS의 얼굴이 중첩되어지고 바로 4.19와 그 다음에 80년과 87년의 비극이 중첩되어서 떠오릅니다. 하나 더.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이승만은 미군기를 타고 여의도에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구세주로서.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며 차지하게 되죠. 이어서
이분은 누구예요? 제 어느 제자가, 박사 제자가, 여러분의 성황대에서 박사거든요. 제자가 저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 악몽을 꿨습니다. 왜? 어젯밤에 꿈에 이승만이 바로 전사진이 떠올랐대요.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내리는데 갑자기 왜 그 꿈이 나타나냐 그랬더니, 근데 클로셋을 보니까 그 얼굴이 이승만 얼굴이 아니라 이분 얼굴이었어요. 내년 봄에 이럴 것 같아요. 약권의 분열의 그 혼란 속에서 이분이 돌아와서 구세주 이승만의 역할을 할 것 같은 우려가 나타나. 그래서 꿈에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크게 여러분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지금의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나온 김에 사실 좀 사람을 모으려고 했으면 이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원래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뭐 남미 여행에 대해서 마추픽추 정상에서 라틴아메리카까지 뭐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을 가져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중에 추첨을 해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이따 가실 때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PDF로 옮겨주실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글입니다. 그래서 뭐 쭉 그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 많이 갔어요. 두 번째, 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국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박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박근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뭐라 할까요? 법적으로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교훈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미 노무현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역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오히려 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서적이라 결국은 그 뭐랄까 동정론 이런 게 되고 또 보수가 집결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 이것이 지금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거를 국회에서 할 수가 있겠냐.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겠느냐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저는 몸무림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다음에 정치권들도 다 야당들도 굉장히 그런 데에서 굉장히 뭐랄까 주저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훨씬 더 대중은 항상 앞서가게 마련이죠. 바로 압도적인 여론이 지금도 뭐 70% 이상 나오니까 거리로 나오면서 그것은 변해버린 것이다. 즉 역풍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역풍을 우려해서 그게 아니라 탄핵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표창원 씨가 이제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럼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사방에서 지금 너희 새끼들 너 탄핵 반대 전화가 막 오고 지금 뭐 도저히 뭐 일을 못할 사무실이 전부 다 그 다운될 정도로 전화기가 이럴 정도로 이제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소위 그 지도부하고 논의를 했어요. 제가 그 교수 비상시국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걸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항쟁 지도부 1100개의 단체가 모여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도하는 지도부에 거기에 상황실장 뭐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런 데 핵심적인 간부들입니다. 제가 막 아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실은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즉각 퇴진.
퇴진해서 민원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다.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청와대 끌고 와서 끌고 나올 거냐.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길은 탄핵뿐이 없을 거다. 만약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당, 야당 못 믿겠다는 거고 정치권 못 믿겠다는 불신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비를 걸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 야당 대를 뭐 문재인을 문재인의 하라비도 끌어다가 마이크 주지 않겠다 현장에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뭐 그건 이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병행투쟁이겠죠. 그 국회에서는 그 탄핵 그걸 하고 거리에서는 퇴진투쟁을 계속하는 거고 결국 지금까지 이걸 몰고 온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죠. 저는 뭐 나중에 이런 정유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도 아니고 최순실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정유라예요. 정유라의 SNS 한마디. 결국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이다. 이 한마디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모든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것에 관한 이제 루비콘을 건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범법적인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저는 뭐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야권이 사면이라든가 망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도저히 자기네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내에서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퇴진투쟁은 퇴진투쟁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은 유사 제가 아까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수동혁명이라고 그래요. 수동혁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유사 수도 유사입이 수동혁명 가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비박을 중심으로서 비박이 탄핵에 가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 그 세력과 결국 국민의당이 연합하는 이런 측면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탄핵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박이 탄핵을 하고 더군다나 묘한 셈법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의 제1야당인 더민주나 문재인은 탄핵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지금 부자가 문조심한다고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거고 대통령의 명예퇴진 뭐 등등 이야기하거든요. 탄핵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이 가결이 되면 결국은 그 비박과 그 다음에 국민의당 플러스 김종인 등등하는 민주당 내에 반문 세력이 합쳐져서 결국 개헌을 할 거예요. 그 연합이. 거기에 반기문까지를 포함해서 등등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 친문과 민주당은 고립되어질 것이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제를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소위 이 200만이 일으켰던 그 열풍을 다시 또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정권 재창출하는 시나리오죠. 그건데, 그걸 굉장히 저는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 제가 이제 글을 써놓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완전히 다 날려보낸 거예요. 본인은 살지 모르지만, 비박이나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탄핵이냐 아니냐, 저는 간단하다 보여집니다. 그건 양날의 칼이에요, 어느 정도에도. 자, 탄핵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골치 아파요. 왜? 좀 전에 봤듯이. 탄핵의 기초에서 비박이 살아날 것이고요. 비박을 중심으로 해서 비박과 아까 국민의당, 반기문, 그 다음에 김종인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다수파로서 중도 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헌하고 등등 이끌어갈 거라는 거죠. 탄핵이 부결되어진다. 그러면 문제는 복잡해지지만 전선, 지금 꼴이 그렇게 되고 전선 간단해집니다. 왜? 결국 어떻게 나가겠어요? 박근혜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날려보내자는 게 국민의 여론이 될 거예요. 간단해집니다. 전선이 간단해져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그쪽 편들어?
국민의당은 날아갑니다. 뭐라고 보여줘요? 왜? 결국 어디에 기반해 있죠? 호남에 기반해 있단 말이에요. 호남 지지층이 그걸 믿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돼도 안 돼도 양날의 칼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이제 붙인 것이 뭐 지금 뭐야 그 임기 단축을 헌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개헌 등등 그거는 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8일 등등 하는데 지금 문제는 워낙 민주당 사실 지금 뭐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반복되는 희극이라 하는 희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 추미애죠. 코미디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왜 쥐가 김문성이를 막 김문성이 뭐예요? 당대표도 아니고 야삼당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박지원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지원은 지금 무슨 이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박지원이 모든 똥바가지 받고 비판하고 국민당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광장에서 죽어버릴 상황인데, 박지원이 방귀 놈이 화낸다고, 어이씨, 추미애 저거 우리 야권 저 통일 저거 깨고 지가 왜 둘이 만져? 이쪽 공격하고 나온단 말이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그런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권이 완전히 개판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국면으로 가긴 한데, 아까 지금 광장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가난한 지금 사실은 뭐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이제 비박이 결국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것이 비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편으로 탄핵이 되면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유사 수동혁명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부결이 되어지면 전선은 갖다 단순해지고 뭐 전면적인 그런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데 빠르게 지금 이중 권력 상태, 지금 사실상 이중 권력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 권력은 사실은 광장의 권력이죠. 광장의 힘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여당이 지금 워낙 야당이 엉망인데 지금에 있는 당뇨들에 대해서 간단하다고 보여져요. 야, 너희들 며칠까지 사퇴해라. 안 그러면 다 해임거리해서 우리가 떨어뜨리겠다. 야권이 합치면 과망. 왜? 해임거리면 밤만 되면 되거든요. 그걸 하고 대체 내각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면적인 불법적 운동, 비협조 운동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고립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하다못해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12월 8일 날 지금 9일 날 지금 뭐 되느냐 안 되느냐 8일 날 있죠. 8일 날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 하게 되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를 가게 돼요. 그 전에 총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결국 총리를 새누리가 국민의당이 밀면 더민주가 반대하고 더민주가 밀면 국민의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황교안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는 사실은 새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것이지. 이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지 못하게 되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쪽 넘어가 주시죠. 또. 하루 한 잔 전에.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나중에 촛불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로 끝날 게 아니라 최대 뭐 내년 4월 그 다음에 뭐 대선 6월 대선 얘기가 나오고 몇 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100만 정도 지금 1100개 단체가 모였다 그랬는데 어제 나와서 그 인권사랍방 얘기했지만 1100개 단체에서 동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약 2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80만에서 100만, 130만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속하지 않은 그냥
자유로운 시민들이 분노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실은 박근혜 퇴진투쟁이라고 하면 1차 당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타통이라고 동의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개헌을 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후보는 누구를 할 거냐? 막 등등 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내부가 갈등으로 부딪히겠죠. 그리고 굉장히 3차 방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광장의 재편이에요. 광장을 확대 재편해야 된다. 두 가지. 민주성을 갖춰야 된다. 1100개 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다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대표되지 않으면 80만 이것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적 사고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하는 정세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단순히 그냥 뭐 촛불을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구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박근혜 이후입니다. 왜 이번 사태가 일어났느냐?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역사를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세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1950년 역사적인 비극, 남북 간에 있었던 전쟁,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한국 정치를 수관한 적이 많이 있으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북한 놈들이 치사하게 총 쏘고 넘어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은 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1854년 2월 26일 남군이 버지니아주에서 총 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다? 노예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다른 층위. 역사 속에서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분석하는, 분석 수준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사건사라고 부르는, 아까 박정희가 왜 무너졌느냐? 신수봉하고 놀다가 총 맞아서. 그게 사건사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유신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원인이. 부마항쟁 등등. 마찬가지. 왜 이번 사건은 왜 일어났냐? 세 층위가 있어요. 제 사건 사적인 층이, 제가 표층이라고 그러는, 겉에 있는 표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실 게이트야, 우리가 이런, 박근혜. 근실 게이트인데, 그거는 저는 73년 체제, 즉, 유신 체제와 고조선 체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한, 누가 카톡에 제자가 올린 게, 대한민국은 이제, 제 교수님 전에 헬조선인 줄 알았더니, 헬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이에요. 신정일치의 고조선입니다. 바로 이런 73년 유신체제와 바로 그런 고조선체제가 결합된 것이 바로 순실 게이트죠. 그래서 특검이 해결해야 되고 지금 뭐 엄청나 좀 이건 나라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왜 있는 기업의 사장을 지들이 마음대로 바꾸고 무슨 놈 잘 키워는 그 뭐 광고 회사를 지들이 뺏고 그래요. 거기에 대통령이 왜 돼있대요 거기에. 이건 약탈 국가예요.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하죠. 이번 보여준 중요한 것이 대학 조폭이 그래도 얘들보다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최순실이 지 딸이 정유라인가 뭐 해가지고 남자 뛰러 가가지고 돈 주고선 조폭 보고 해결해 주려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폭이 최순실보다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 이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밝혀야 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화여대 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요새 뭐 우리 서강대 지금 저 문제 뭐예요? 하지만 등록금 동결해야죠. 아니야 등록금 면제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은 국가가 지원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등록금 동결해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걸 전부 다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다 하지 않으면 안 하겠고 무슨 사업도 다 한 거야. 이대는 열몇 개를 받았어. 열몇 개인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런 거 다 학계, 교육부,
연구재단의 부역자를 다 잡아내야 돼요. 서강대학이 제가 있을 때 만들었지만 뭐예요? 국제한국학과 정말 세계에도 없는 과를 만들었어요. OED를 저 뭐야? ODA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외무부가 원조해 주듯이 우리나라 교육 원조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걸 교육부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 등등등 우리 국제한국학과가 어플라이했어요. 가장 뛰어나고 당연히 될 거죠. 떨어졌어요. 왜? 새마을 사업에. 외국에 불러다가 새마을 교육시킨다고. 영남대에 160억 줬어요.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놈들. 어떤 놈들이 그래서 했는가. 삼성 500억인가 줬잖아요. 그 바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받을 국민연금 6천억이 날아갔어요. 그런 거 다 잡아내야 돼요. 교육계, 예술계, 학계, 블랙리스트 만든 과정, 거기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다 잡아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구조화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중간층이가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대 정권처럼 안 한 정권이 없어요. 딱 한 정권이 있어요. 한 정권 하면 그 다음 정권이 시비 걸고 다 하고 안 한 정권이 딱 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만 사실 심판을 안 받았어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롯데 저 100몇층짜리 저 빌딩을 하려고 반대하는 공군 사무총장을 갈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다면. 그래서 거기 분명히 개입돼 있어요. 그거 잡아놓는다 그랬어요. 조사한다. MB가 똘말들 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절대 나는 박근혜는 나 못 건드린다. 그게 바로 정두원이 가지고 있었던 파일이잖아요. 지금. 과거에 최태민 등등등. 죽어도 나는 못 건드릴까. 거기만 못했어요. 역대 정권들이 다 반복되어지는 대통령.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그 뒤에 있는 승자 독식주의. 이걸 고치지 않은. 즉 그 뒤에 있는 것은 87년 헌법체제예요.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 탄핵 국면에서 개헐을 들고 나오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당이 바라는 것이고 비박이 바라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거예요. 개헌해야 된다 뭐 등등.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개헌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개헌이 아니라 새로운 공화국.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우리가 기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보여죠. 세 번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세 가지라고 보여져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권 문제, 소수자의 권리로부터 기본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가 좋은지 내각제가 좋은지 등등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수 독점이고 하면 안 되고 비례대표 늘리고 그 다음에 독일식으로 연동제하고 그거 하라고 다 했더니 오히려 민주당하고 지난 총선 올 봄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결일지 저는 잘 알지만 도시하고 농구 농촌하고 인구 비례체가 3대 1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은 4표를 행사하고 있어요. 3.5표 정도 승사합니다. 너무 벌어지니 3표 이상 그건 표의 등가성. 시골에 있는 사람은 시민 3명인 거나 마찬가지 한 명이. 그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3대 1로 줄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진보 정당들이 11% 받아요. 의석은 2.몇% 뿐이 안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진보 정당에 던지는 표는 한 표인 반면에 민주당이나 더민주나 국민의당 아니면 새누리당에 찍는 표는 4표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면 독일식으로. 그래서 선관위가 다 바꾸라 그랬어요. 문재인하고 오히려 거꾸로 새누리당하고 해서 비례대표 더 줄여버렸어요.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20% 지지받는 대통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선 투표제 해가지고 정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국민이 나누어지고 할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 탄핵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개헌할 거냐 말 거냐. 문재인이나 이쪽은 이번 대선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개헌하자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광장도 갈라질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혁명적 분위기 이 속에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드는 게 옳은 것이죠. 옳은 거야. 왜? 2, 3년 뒤에 하고 나면 광장에 모이지도 않아요. 정치권에서 다 밀실에서 다 지들끼리 짜고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뭐 잘못하면 이 정치권에 말려들 것 같고 정말 전략적인 딜레마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그게 과연 이것이 단순히 국정농단 뭐 등등 이런 문제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것, 많은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말 헬조선 세습적 우리의 흑수저 이런 사회와 결합해서 젊은이들이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청계 그쪽에 가게 되면 벽이 있습니다. 바람. 내가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제 가슴 앞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열심히 자식들 위해서 일하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대학번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합니까? 그렇지만 야 자식 보고 야 내가 순실이 같지 못해서 미안하다.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승마도 못 가르치고 그런 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97년 IMF를 거치면서 신자유 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1대 99 양극화의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뭐 비정규직, 알바 이런 게 일상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불평등, 키워드는 불평등.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여져요. 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관한 한 사실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60%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집권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난리치고 있는데 저 보세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난리가 나서 미르 K재단하고 거기에 돈 벌어준 정경련 해체하라고 모든 정치권 국민이 난리다가 했는데 문재인이 뭐했죠? 재벌 연구소장들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회식하고 회동을 했어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리 약속을 해놨어도 요새 시국이 이러니 다음에 합시다 라고 미뤄야지 정상적인 정치인이죠. 그들이 집권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결국 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 고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진으로 뭐 우리 수업에 보여줬습니다만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장면. 탑골공원을 갔어요. 탑골공원 정문 앞을 고등학교 바로 청소년 연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 프로포즈 청소년이 미래고 주인이다라는 플래카드 탁 돌리는데 그 자리를 빼앗긴 60대 노인들이 정신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한 장으로 뽑았습니다. 바로 세대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무언가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분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광장은 근본적으로는 저는 트럼프 반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져요. 또는 샌더스. 사실 트럼프와 샌더스는 동전의 앞뒤 관계예요.
이 신자유주의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 대중의 분노, 미국에서는 일자리 빼앗기고 등등한 백인 그 저학력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분노는 두 가지 출구로 나갑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지지로 나가고, 이게 반동적인 출구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출구는 샌더스예요. 우리에게는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폭발적으로 오늘 무에 의하면 결국 2등 반기문도 제치고 2등인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것은 바로 그런 샌더스의 열풍. 한국인데 저는 이재명이 한국의 샌더스가 될 거냐?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이 있고요. 이재명을 표현한다면 노무현과 정청래의 정청래 쪽에 팔알진 다 있는 좋은 정청래, 조금 좋은 정청래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이 분노를 끌어안고 해결해 줄 결국 능력과 의사와 가슴을 전략과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진 것이 여도 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국 그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열망과 절망에 거리를 튀어나왔다가 결국 그 열기로 만들어낸 것은 결국 좌절, 야권의 분위기가 좌절하게 되면 국민은 절망하는 거죠. 열망과 절망의 사이클, 악순환을 이번에 깨야 되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것을 만들어낸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토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것들의 국민적인 요구를 가지고 대선 주자들, 차기 정권을 이끌 정당들의 압박하고 등등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왜? 경제민주화. 안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그것을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공화국. 단순히 박근혜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번 11월 항쟁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촛불은 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제가 2008년에 제가 중국에 안식년을 갔었어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미국 안식년을 갔어 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2007년서 6년을 하고 갔다 와서 하고 2007년 여름서부터 2008년 여름까지 1년을 갔는데 이제는 21세기에 알려고 하니 제가 미국서 공부했고 그래 중국을 알자. 중국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학원에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실패했습니다. 중국어를 조금은 합니다. 근데 어학을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었는데 아예 한 4시간만 배우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8시간 하루를 듣고 저녁에 숙제하고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학을 별로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배운 다음에 제가 차를 빌려서 목대포에 갔던 장정 만 킬로를 쭉 돌아서 책으로 내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딱 들어오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 잠깐 들어오고 중국에 있었으니까 막 한 달에 한 번씩 들러가는 건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왜? 뭐죠? 200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광우병 촛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저보고 현장 늑보를 하나 써주라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한겨레 저 광화문 하에. 그래서 한겨레 신문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딱 그 뭐 연재를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세계 유례 없는 정말 민주적이고 새로운 민주화의 전범이고 뭐 아니 극찬을 했어요. 새로운 민주화. 저보고 써줬어요. 일주일에도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한겨레가 나보고 써달라 할 때는 뭔가 쳐들어가자 뭐 성동적인 글을 써줄 기재했는데 저는 굉장히 성찰적인 글을 썼어요. 김 뺀다 해서 안 실어줬어요. 제가 항의를 하면 싫어졌어요. 내용인 즉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경험이다. 특히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즐거운 혁명이야. 그전까지 우리 혁명 뭐 그런 거 데모하고 그러면 아주 근원주의, 종까지 들어 나를 희생하는 거야. 뭐 이런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과거적인 생각에서 이건 축제지 이게 항쟁이 아니라는 거야. 가서 부딪히고 터지고 이래 피도 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폴리스 라인 다 지키고 그냥 주말 피크닉이지 이게 무슨 항쟁이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규율을 파가 아니라 가서 들이받고 이래야 된다. 한 군데서 아 그러면 대중으로 소외되고 안 된다. 어제 논쟁도 그게 있었는데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페미니즘 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최고의 선구자고요. 마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춤출 수 없으면 그건 혁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혁명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즐거운 혁명이어야 돼요. 바로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광우병이었어요. 애 유모차 끌고 나오고 등등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축제 같은 혁명. 그래서 그까지 시위 문화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상 권력에 대한 제가 민교회 의장을 4년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수들의 단체 민주화를 위한 정부 교수협의회. 사실은 서강대 학생들 미안해요. 왜? 제 직업은 교수는 알바고요. 매일 데모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바깥에 그 학급 시간 강사급 교수죠. 강의 외에는 학교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전임 총장이 손 선생 맨날 바깥에 민주화만 하니까 서강대 민주화도 기여해. 그래서 제가 학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장을 4년을 대학원장하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그 학교에 오히려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 맥락을 잊어버렸습니다.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뭐 얘기했었죠? 아 방어병. 그래서 몇백 번을 데모를 나갔어요. 근데 항상 어디 있었겠어요? 단상에 민교회 대표를 딱 앉았는 거예요. 민교회 의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탁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한마디 하고 바로 단상 권력. 운동권에도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깼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민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등등 그런 단상 운동혁명이라고 저는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민들을 대상화하고 동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체화되는 그런 중요한 문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있어요. 촛불은 영원하지 못해요. 촛불은 정치적 주체화되지 못하면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치적 주체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세요. 세상에 제일 쉬운 방법은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제가 맨날 수업생이지만 시장에 맡기자. 시장이 되면 생겨. 신자이 40년대 공황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2008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좋는가를 가르쳐주면 간단히 알아도 돼요. 대공황, 20년대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본주의를 공황으로 구한 게 뭐야? 뉴딜 정책이잖아. 국가가 개입한 거잖아. 아니, 시장에 맡기면 세계는 공황으로 가고 개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제하는 거잖아. 결국 2008년 경제위기 때 어떻게 했어? 오바마가 결국 GM 일시적으로 구교하고 등등 해서 살린 거라. 금융기관 구교하고 등등.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보인다. 자, 왜? 간단해요. 촛불이 광우병이 처음이 아니야. 왜? 언제 있었죠? 2002년 대선 때 효순 미선이라고 하는 여중생 의정부에 있는 애들이 미국 탱크 장갑차에 치워 죽었어. 그 추모하는 촛불이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감임은 어떠냐고 여기서 뭐 난리였어. 두 번째 촛불이 언제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비판하고 노무현을 구한 그것이 바로 2004년 총선의 승리로 이어졌죠. 있었다.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 그 촛불은. 그리고 그 촛불에 난리쳤지만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이겼잖아. 그러니 정치적 주체하면 끝날. 그러니까
촛불이야 영원 하나님께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썼으니 안 실어주지. 끝났습니다. 불행히도 제 글은 맞았습니다. 촛불은 끝났고요. 얼마 뒤에 용산 참사라고 하는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촛불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 같은 낡은 운동권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내가 먹는 소고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은, 시민은 위대합니다. 150만이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저 위대함. 누가 하지 않아도 저거 할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그 전보다 광우병보다 더욱 발전했습니다. 집단지성, SNS 등등.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아니, 촛불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역사의 광기의 순간이라고, 모든 사람이 미쳐서, 조의는 미쳐서 거리를 뛰어나고 끝날 수, 계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주체화가 되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 단순히 제도 정치권에 맡겨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민이 우리를, 저는 제 가슴을 누르고 있고요. 근데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광화문 촛불, 제가 이 글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는 또 제가 희부 2004년 대선을, 총선을 끝으로 이제 했는데 관뒀어요. 역사가 참 우연한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저보고 JTBC에서 앵커 자리를 오퍼했습니다. 대선 종편이 생기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그때 이미 선언했습니다. 조선이나 채널A, 동화와는 다르게 진보적으로 갑니다. 절대 모든 권한을 줄 테니 교수님 해외도 진보적으로 굴고 등록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장이, 지금 총장이 지난번에 이종욱 총장 때 사업과 순서하십시오. 서황을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서에 하면 뭐 다른 지금 하는 건가 잘할 테니까 하려고 했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일시키고 하는 성공의 대학의 신박벌 교수 불렀어. 신박벌이다. 나 이거 하라는데 하려고 싶은데 어떡하냐. 교수님 하시면 안 됩니다. 종편 나가면 욕먹습니다. 그 말이야. 순생 같은 나라를. 그래서, 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손석희입니다. 제가 안 그게 잘했죠. 역사는 이렇게 우연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집니다. 김진태가 촛불은 밤이 불면 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은 꺼질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19의 촛불도 꺼졌고 80년 봄에 촛불도 꺼졌고 87년의 봄에 촛불도 꺼졌습니다. 촛불을 꺼뜨린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야당의 뻘짓입니다. 분열과 야당의 뻘짓입니다. 저는 촛불을 드러내는 이유가 결코 박근혜를 타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고요. 그 의미에서 결국 불행하지게 우리 시대에 그러한 정치권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촛불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촛불을 들고 동시에 과연 여러분이 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야 할 새로운 공화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이제 손원철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 바로 이어서 손원철 교수님과 질문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일단 그 교수님 저서를 추첨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한테 혹시 우선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저 교수님의 저서와 그리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니까 네. 많이 질문 참여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사전에 질문을 먼저 네, 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 의자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전에 준비해 저희한테 이제 주신 질문 하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시국과 이제 앞으로의 탄핵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 그리고 또 표층적, 중간층적, 심층적 이제 여러 면으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촛불이 하나의 정치적 주체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네, 그런 생각들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먼저 그 사전에 온 질문 먼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제3지대의 반기문 대통령, 추대 옹립에 대해 일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애매하네요. 일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의미가 규범적으로 일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뜻인지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실 정치를 얘기를 하면 파괴력이 있죠. 파괴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더민주가 무능하고 거기에 최고의 대권 주자인 문재인이 저렇게 죽을 쓰고 20%를 못 넘어서잖아요. 20%를 못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규범적으로는 어떠한가? 규범적으로는 어떠한가? 물론 그 야당이나 정당 제대로 된 어떤 더민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비박이나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라고 그래서 저는 뭐 진보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보죠. 비판적으로 보는데 뭐 흔히 누가 얘기하듯이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야기했어요. 황석영 이런 사람들 2007년 대선 때 황석영 우리의 원로라고 하는 백낙청 등등 하는 원로라는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냥 저 누구야 이명박이 당선되면 큰일 나니까 문국현 그 다음에 문국현은 또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권영길 뭐 이런 거 다 사퇴해야 된다. 적 앞에서 분열을 하는 분열주의자고 뭐 이런 비판했습니다. 저는 뭐 왜 어차피 다 합쳐봐야 졌을 테니까 별로 차이가 안에 비슷한 차이로 졌다면 저 권영길 개새끼로 평생 동안 두구욕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랬어. 딱 되고 나니까 황석영이 제일 먼저 MB 따라서 어디 갔어? 중앙아세아. 어이 왜 따라하는 거? 저 뭐야, MB는 중도 실용인데? 그럼 왜 그렇게 성명서를 냈어? 2012년 대선 때 황성현 또 나옵니다. 박근혜 당선되면 다 때려치고 프랑스 이민 가가지고 식당 하겠다고. 황성현 이민 갔다 소리 들었어요? 그런 엇박. 저는 그럴 정도의 사실, 그럴 정도로, 이쪽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나고
아, 뭐 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에 아까 일고이 같이라고 했지. 상대적이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되면 맞지만 사실 그렇게 아까 더민주와 차이가 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겠죠. 네, 답변 마치신 건가요? 예, 예. 네, 혹시 그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 혹시 손 잠깐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교수님 저서 중에 어떤 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 1등이니까 뭐 제가 베스트셀러를 줄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헌수? 헌수? 교수님의 저서를 이제 가져가시게 됐는데, 네, 지금 또 교수님 말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먼저 질문해 주신 분에게 네, 손 들 준비해 주시고요. 교수님이 이제 손 드신 분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그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지금 질문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느 분한테 먼저 들었으니까 저쪽에 잠시만 마이크 일단 네, 신문방송하고 석사과정의 박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KBS도 총파업을 가결하고 또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데 경총 같은 데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투쟁을 이어가야 되는 계속 끊임없이 진행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투쟁을 저해할 그 여의도 어떤 직업정치의 영역 외부에 있는 그 저해 요소들은 어떤 게 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저해 요소들이요? 그 투쟁을 계속 진행하기에 조금 그것들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요소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아까 정치 파업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임금 조건이 아닌 등등이 아닌 건 다 불법 파업입니다. 정치 파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정치를 떠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투쟁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실은 저는 그 의미를 별로 안 두는데 사실 중요한 투쟁 중에 하나가 사실 그리고 광화문 투쟁도 당분간은 여의도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투쟁은 미국이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바로 뭐 표창원이 공개하고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 또 그렇게 투표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음번에 떨어뜨린다. 국회의 최대의 위험은 낙선이거든요. 비박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바로 그 위험이거든요. 생존에 대한 위험. 검찰이 왜 바뀌었어요? 갑자기 하이에나가 됐겠어요. 왜? 잘못하다간 자기네 검찰 기소 독점권이니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검찰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돌발 변수예요. 돌발 변수.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어려우면 북한이 도와주거든요.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이런 지금은 뭐 그걸로 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 다음에 아주 돌발적인 무슨 아주 그 지금은 또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죠. 얼마 전에 했으면 통진당 뭐 당원들이 갑자기 저 어디야 통화대를 쳐들어가려고 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뭐 그 농민들 그 뭐예요 트랙터 천대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해 어떤 측면에서는 왜 천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돌발적인 어떤 사고가 역사도 정반대 역풍을 불게 할 수 있는 제가 지적 뭐랄까 좀 비관주의자라 그런지 항상 역사를 너무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뭐
잘하고 놀랜 것은 소풍업은 놀랜다고 이제 그런 가능성. 오늘 사실은 또 뭐 박정희 생가에 불질렀다고 굉장히 놀랬어요. 근데 뭐 또라이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전력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렇게 어떤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대쪽으로 몰고 가고 보수를 결집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인 것 같고요. 결국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김수영 씨의 자주 저는 좋아합니다. 아까 그 시도 김수영 씨가 쓴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풀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풀은 뭐예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고 위대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가장 비겁한 것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면 먼저 눕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TV 토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또 과거에 정치평론은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썼는데 용산 참사 이후에 우울증이 와서 제가 글을 몇 년을 절필을 했다시피 했어요. 왜? 제가 40년 이상 글을 썼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글을 썼는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역사적인 사후적 해석만 하는 거예요. 과연 대중의 정치적으로 대중의 정치적인 그 뭐랄까 그 분노의 지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그러니 이걸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폭발하고 근데 사역적 아까 이거 광우병이 움직이는데 용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자가 내가 했으면 뭔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것이 나아가는 데 기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력감에서 정말 저는 글을 못 쓰고 공부한다는 거에 회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데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 계속 글을 쓰고 공부할 건지 사진작가로 전업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대중의 움직임을 모르겠어요. 대중의 움직임은 정말 대중은 이렇게 위대하게 오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요하게는 그런 돌발적인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아주 외부적인 우리의 힘으로 없는 국제정치적이거나 북한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가장 핵심은 저는 뭐 야권의 분열 그리고 지금 벌써 보이지만 이것에 따른 국민들의 염증 뭐 등등 시니시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대중은 가장 위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겁하다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11학번 중국문화 김정윤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대 정치에서 정치가 정당이나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진 이상 이제 항상 모든 해결이라든지 그 주장이란 것들은 항상 모여서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80만이라는 정치 세력화 되지 않은 지금 광화문의 대중들을 만약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묶어내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80만이라는 사람들은 박근혜의 현재 그 근실 게이트에 대한 범죄라든지 그런 순수한 1차원적인 분노에 의해서 결집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치 세력화 됐을 때 그 정치 세력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묶여있는 그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과연 그 80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안 될 거라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것들이 분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묶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의 시리자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포머더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권에 분노한 대중들이 이제 다른 대학, 또 요새는 뭐 해적당 이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은.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어제 누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더니, 아, 허머더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 그건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노상호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치 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80만이 있는데, 이 80만,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얘기를 좀 들려서 얘기하면, 그 탄핵 지지 뭐 등등 그 그룹 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밑에서는 노빠와 찰스빠가 서로 또 죽인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 그 지지자들이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80만이라고 하는 게 다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과연 박근혜 퇴진이라는 것 이외에 공통점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박근혜 이것만이 아니라 약간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를 들어 신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차벽을 부딪히고 등등등 하면 그러지 말라고 저 오히려 시민들이 막고 등등한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또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노동압법, 지금 노동 새로 만들려고 해서 노동압법 폐기하라 뭐 이런 거 플래카드 민주노총 쪽에 들고 나오니까 시민들이 너 그거 우리 저 순수한 운동을 이용하지 마라. 그걸 시민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의식의 편차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게 광장이 단순한 박근혜 퇴진으로 모인 단순한 어떤 결사체가 아니라 하나의 말 그대로 광장이자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논쟁을 하고, 과연 이 문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자, 그럼 야권이 들어오면 나아질 거냐? 해교수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스스로가 교육하고 깨우쳐가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뭐 사람들이 와 모여서 진짜 뭐 무슨 인증샷 찍고 한번 으쌰으쌰 하고 가는 축제적인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묶어내기에는 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문바도 나올 거고 저 안철수 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권 전부 다 싫다라고 하는 또 정의당 지지도. 왜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세월호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국민 모임이라는 걸 했는데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에 대한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결정적인 계기는 박영선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민주통합당인가요? 대표가 새누리당과 만나가지고 밀약을 한 거예요. 그 해결을. 완전히 돌아버렸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뭐 출범을 바라는 국민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정치권은 물갈이를 해야 되고 이거 뭔가 해야 된다. 거기에 관계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도 다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자 뭐 등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에 있는 힘들을 정말 정치적 주체화한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머무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민의 문제점을 던지고 내가 오히려 듣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여기 그 앞에 분. 예. 잠시 마이크 오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5학번 최승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강연 중에 80만에 대표되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금 정치적 주체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그 교수님께서 다른 문장에서 써주셨듯이 지금의 정당들이 잘 그 촛불의 목소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진보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저는 잘 와닿지 않아서 혹시 구체적인 생각하고 계신 방안 같은 거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제가 정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플랫폼 뭐 이 강령은 어떤 것이고 이게 중요한 이거를 내놓으면 그것을 예를 들면 이재명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보정당이 한국 진보정당이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성공의 실패예요. 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두꺼비라 두꺼비인가요?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으면 뱀이 두꺼비 잡아먹으면 그 속에 알을 낳고 그렇잖아요. 진보정당은 죽었는지 몰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보정당이 내걸었던 정책들은 보수가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의 선배님까지 경제민주화 얘기하잖아. 그렇죠? 복지 이야기하고 등등. 진보가 다 내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이번에 똑같아. 하야 얘기한 것은 정의당 뿐이 없어요. 탄핵 얘기한 거는 다 조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면 다 따라오잖아. 마찬가지로 꼭 정당을 만들어서 뭘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어떤 플랫폼 이런 걸 내걸면, 샌더스가 내걸면 그것을 결국 뭐예요? 클린턴이 빌러러 들어가서 흡수해서 자기네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직접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걸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주고 하면 그것을 정치 세력이 가져다가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에 그걸 만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손 드시는 네. 네, 이분한테 이제 남아 있는 교수님 저서를 드려도 되겠죠? 아, 마지막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 1학과 허민정입니다. 아,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가 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 그것도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됐는데 이제 특검 수사 거부권 그것도 발의 네. 할 수 있게 되는 그럴 정치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럴 경우 국면이 어떻게 전환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근실 게이트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을 자꾸 바꾸는 거는 뭐 유라도 말을 계속 바꿨으니까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 말을 바꾸는 건 잘못이죠, 대통령이. 근데 특검은 뭐 받겠다고 해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사실은, 이 게이트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한 신문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미르 이런 거 터지기 전에. 아유, 내가 뭐 다른 일들 바쁘다. 교수님 써줘. 왜? 다 피한다는 거예요. 왜? 워낙, 박근혜가 이제 질의하고 있고 그랬잖아.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그거 한 놈들 다 조사하라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글을 안 쓰려고 하니 선생님 써주라고 제가 썼습니다. 거기서 뭐 얘기했지만 문제가 심각한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역사가 보여준 게 있어요. 뭐. 시간이 해답이 돼요. 최악의 경우는 뭐 어떻게 돼? 1년 반만 기다리면 돼요. 1년 반만 끝나고 왜? 임기 후에는 대통령은 아무런 사명권, 뭐, 대통령이 뭐예요? 조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죠. 대통령이 권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연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기간은 기소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안에서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 예를 들면 특검이 끝나는 거,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못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다음 정권 하에서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해결 안 하고 놔두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면, 망명 이런 것들을 정치적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은 다음 정권에 심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잘할 겁니다. 왜? 그거를 밟고 일어서서 추세하기 위해서. 더 없으시고 제가 마지막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대학을 2년 일찍 들어갔어요. 두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사실은 저희 큰아버, 저희 집안이 화가 집안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고 미대를 가려고 했어요.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돼서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가서 외교관이 돼서 뭐 파다보냐 남미를 가서 그림 그려야 되겠다. 낭만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고3 때 우리 선배가 와서 입시지도를 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정치학과를 다니던 선배였어요. 저도 1년인데 야야야 외교학과는 과도 아닌 정치학과가 제가 못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치학과를 갔어요. 정치학과는 완전히 문화가 달랐어요. 대모하는 과였어요. 선배 잘만 만나서 감옥을 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꿨는데 대학을 2년 일찍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동기들보다 청년팀에도 2년이 늦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박정희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참관인 등등하고 해서 감옥을 갔어요. 쫙 있는데 한 열몇 명 있었죠. 선거법과 뭐 정당법 그렇죠? 다 5년 5년 구형을 했어요. 손호철 피고인 5년 검 하나 변사에 손호철 피고인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였어. 또 나와서 대모를 했어. 또 잘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경성사범을 나오셨어요. 이 지금의 서울 사대에 전시를 일제 있을 때 가장 가난한 천재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미대 가는 거 가르쳐 놔둘 거 괜히 정치 반대해가지고 저런 감옥 가고 막 술만 먹으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친한 후배가 김종필이었어요. 김종필을 찾아가서 요새 같으면 김영란법에 걸렸겠죠? 근데 찾아가서 야, 내 아들이 그러니 내가 너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술도 사주고 그랬으니 내 아들 좀 봐주라. 그랬더니 경찰청 정보과장을 불러서 내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 아들한테 좀 봐주시나 좀 봐. 자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감옥을 갔다 와서도 데모한 사진 이만큼 있더래. 모가지가 하나 더 있으니 얼마나 사진이 잘 나왔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저희가 다 뿌락치를 심어놨으니 다 얘기를 들어오니까 아들님 보고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저희 아버님 말씀. 제가 또 잘렸는데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안 잘리고 저 하나 잘렸어요. 2학년째 제일 가장 그 당시에 같이 잘렸던 친구가 바로 김문수입니다. 지금 극우가 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보더니 그 친구들은 안 잘려 나만 잘렸으니까 같이 맨날 위불매도 그랬는데 그놈이 뿌락치다 제일 친한 친구고 뿌락치라는 거야. 아니라고 맨날 싸웠어요. 너는 인생을 모르고 너는 그렇게 새끼야 마음이 착하고 그 사이 너만 잘리지 그러고 아빠는 내 친구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들지만 한 술 먹고 싸웠어. 군대에 끌려갔어요. 군대에 있는데 아버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맨날 술 먹고 우시다가 얼굴이 그냥 환하게 핀 게 정말 그냥 사람이 180살 됐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딱 쳤더니 호철아 너 잘 잘렸잖아. 왜요? 그랬더니 네 친구 그놈 우리 아버님 나 뿌락치고 그놈 이번에 사형 받았어. 다 잘렸어 그놈들은. 그냥 다 사형 무기징 다 받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무엇이 정답이 없어요. 왕고가 그리고 아까 저 전두환 때문에 잘리는 바람에 미국 유학 가서 교수가 됐잖아. 물론 그 짜린 놈들에서 그 중에 국회의원 다섯 명쯤 남았어요. 또 인생이 그것과는 다르네. 그런들은 인생은 정도가 없습니다. 정도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박사하고 들어오니 다른 선배들이 야, 너 학생 운동했고 그 다음에 뭐 등등하고 그랬는데 또 한국에서 보수적인 그러면 대학 취직 안 되니 취직 활동하는 그냥 시도리고 가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보수적이 됐습니다. 뭐 살다 나중에 그런 게 만들었어. 그건 안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교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쓰고 싶은 얘기 다 썼죠. 그리고 뭐 소황대로 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서 출세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전화위복, 전복위와 지금 다 똑같아. 정치도 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치기사. 인생은 실력이 사활이고요. 운이 치라래. 그렇다고 운의 맷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자기의 신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겁하게 살아도 잘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바에는 자기 신념대로 살아야죠. 저는 이제 내후년이면 정년입니다. 정년이 다 돌아가면 인생을 돌아가죠. 시대의 변질법, 정치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 시대의 변질법이라는 제가 마지막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말 그렇게 대학서부터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감옥서부터 뭐 기자가로 잘리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어 돌아와서도 서강대 교수하면서 뭐 대접 받고 국회의원 뭐 무지하게 많은 오퍼를 받았죠. 아까 하다못해 TV 앵커까지 다 거절했습니다. 맨날 가시밭길을 걸어와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 신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돌이키고 생각해보니 정말 여러분 아니 뭐 누구죠? 그 유명한 시 서정주가 나를 만든 것을 파라는 뭐 바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을 만드는 것, 인간을 만든 것을 파라는 시대예요. 시대.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제가 그렇게 저는 평범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다행스러운 고마운 것은 3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일제와 아마 친일파가 됐거나 그 태기를 했겠죠. 해방전국에서 바로 젊은 나이에 좌우에게 어느 길을 가왔어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30년 뒤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바로 헬조선의 시대, 스펙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서 대학이 낭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모두의 만인의 적이 돼서 전부 스펙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저는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보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복했던 그 시대의 나의 청년 시절은 유신 시대였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시대가 정치가 여러분의 삶의 7-88호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이 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광장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어서 뭐 하다못해 성황도 마찬가지고 성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데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죽은 나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라는 문제에 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데 저의 작은 강연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저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